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어렸을 적엔 드넓고 푸른 바다만 보면 무작정 좋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해녀 삼촌들의 바다를 들여다본 이후로는 제주 바다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는데요.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도 한평생 제주 바다와 한몸이 되어서 인생의 파고를 헤쳐나오신 분입니다. 우도의 해녀 김정자 삼촌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김정자 삼촌을 만나러 가는 길은 늘 설렙니다. 영화 물숨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김정자 삼촌. 해녀들에게 바다가 어떤 의미인지를 저에게 말없이 전해주었던 삼촌은 제주 바다를 닮은 우도 해녀입니다. 우도 삼촌들은 저기 글보다 물질을 더 먼저 배웠죠? 이런 말씀 많이 하셔, 예. 글보다 먼저 배웠죠. 물질을. 7, 8살부터 바닥에서만 살았죠. 바닥에서만 살아. 바닥에서만 살았지만은 15가지는 학교 다니고 학교 다니는 해제 바다에는 호들 덜 잘 못 다녔죠. 못 다니고 그 후에부터는 이제 계속. 7, 8살 때부터 바다에 들어오시면 바다에 수영을 해. 그때는 뭐 정식적인 물질은 아니었어요. 정식 물질 아니게 수영했죠. 수영 그냥 막 바다에서만 살았지. 막 그냥 머리가 노랗게 시리 그냥 바다에서만 살아보면 검은 머리가 노랑해서 이제 늙어간 안에 희영했지만은 그때 무슨 머리가 노랑해지고 몰라 하도 바라네. 하도 바라. 뱃지 바라. 그럼 삼촌은 상군 중군 하군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중간에 속하죠. 중간에 막 하질도 아니고. 그지로 저 비합학 못해도 맞지를 안 돼봤어. 중간은 붙었어, 중간. 중군으로. 그 한평생 쭉 중군으로 사신 거예요? 그쪽에 살았죠. 잘나지 못하고, 그자. 막 못하지도 않고, 그자. 고통으로, 그자. 그자. 할머니에게서 어머니로, 어머니에게서 딸로 대를 이어나갑니다. 김정자 삼촌 또한 어머니의 뒤를 이어 해녀가 되었는데요. 섬 속의 섬 우도 여인들에겐 물질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 그런 까닭에 해녀하면 우도, 우도하면 해녀라는 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이 좁은 섬에서 살던 헛들 당돌로게들을 해서 헛들 우도 해녀가 헛들 당돌로상이라 결심. 결심. 그 뭐 허자 하는 그런 결심. 그저 저리 사람들은 해지민 허공 말아지민 말주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영 하는 거 보면 악착같이 하는 그런 멋이 있는 것 말이죠. 우도 사람들. 강이 나기로 소문난 우도 해녀들은 전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김정자 삼촌도 젊은 날에는 충남과 부산은 물론 일본까지 건너가 바깥 물질을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삼촌한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지만 그 따님도 해녀였다가 그때 좀 사고로 잃었어요. 부모들이 조금만 뭐에 그냥 고등학교라도 보내시면 저 할 건데 그냥 고등학교를 못 보내니게 물질하랜. 그때 따님이 나이가 몇 살 때였을까? 18. 얘는 중학교 모처네 19에 고등학교 갈 건디 19에 헌내 1년 동안 해서 헌안에 그때도 잘 나고 헌안에 그저 안심해내 허담 분안에 그죠 그쵸 때 그죠 지금도 바다에 그 들어가면은 많이 생각나지 생각나죠 생각 안 날 때가 있죠 계속 생각나죠 그 드러난 바다 쪽에 가거네 그저 경희도 그냥 그 이겨내네 그냥 샘주 그냥 처음엔 못 들어감직한 게 바다에 그렇죠 응, 못 들어감직한 게 많아 천구 들어갔죠 들어가네 허담 문안에 이제 때까지 해녀로 산다는 것은 살기 위해 들어간 바다가 무덤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픈 마음을 받아주고 달래주었던 것은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바다와 영영 작별하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삼촌에게 바다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삼촌, 그 물질 허시당이 헐 때는 못 느끼셨을까, 그 전에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그때도 아프긴 아파도 그때도 그냥 영 걸어가는 건 저 위 걸어가지 않으면 허덜 힘들어. 힘들어도 바다에 가거나 저 수영해 그네 그저 나와 나면 몸이 가봐 그네 걸어져서 견안에 그저 바다에 견안 계속 댕겼죠. 그러면 어떨 때 삼촌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바다가 제일 고마울 때는 어떤 때였을까?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좀 배운 것도 없고 단지 바다에 물질밖에 안 배운 아내게 저 바다에서 물건 들게 해올 때가 제일 고맙긴 고맙지 바다에서 게 가면 게 공짜로 가져오니까 게 정말 그냥 우리 옛날 그 내젓일 때 저 넓고 넓은 바다에 능가금이 쌓였건만 높은 난게 열매로구나 못딴 데는 하는 식으로 그냥 괜한에 바다엔 은가금이 쌓였지 지금도 괜한 그저 몸만 가면 그저 그건 그 돈은 가져오면 자기 뭐가 지나내게 사람들은 해녀들은 바다 안 무서워할 줄 아는데 해녀들이 더 무서워해 무섭기도 무섭지게 무섭지게 해녀들도 잔잔한 땐 잔잔했다가도 뜻밖의 이제 임신일이 있으면 그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바다를 그냥 막 인역 밭끝이 인역 집끝이 해내 평생을 살아왔지만은 이젠 다시 들어가진 해도 이제 들어갈 수도 없고 이제 겉으로는 바다를 매일 보지만은 물속에는 못 들어가거네 하면 좀 서서 마음이 있기를. 딴 사람들, 그 육지 사람들 같이 허팡지팡 떠시면 핏이 있어그네. 아이고, 이 집들도 아이들이 못 줄 건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빚지다 그네 먹당 보면 게, 그 갚으당 보면 지금 아무것도 어쩌게. 그냥 그 출구를 안연하네. 그저 전진 거 아끼면 허담 불안해 아끼는 그것이 보람이 있는 거. 80여 년 동안 바다와 함께했던 삶. 살기 위해 바다 속에서 숨을 참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욕심내지 않으면 다 내어주는 바다가 있어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딸을 잃었던 그날도, 바다와 작별했던 그날도 오늘처럼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평생 해녀들의 밥이 되어주고 집이 되어주었던 바다. 김정자 삼촌은 이제 바다의 말씀을 듣습니다.